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충남 경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찰 리포트 전민혜 경장입니다. 제수용품 등 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전후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충남 경찰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설 전후 부정불량식품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명절 전 수요가 많은 식품 위주로 단속을 펼치는데요.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사범에 대한 중점 단속과 함께 안전한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도 점검 중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로 설날 가족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고향에 갈 생각을 하면 마음이 들뜨지만 꽉 막힌 도로 상황을 생각하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충남경찰은 설 연휴를 전후로 이달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전통시장 주변과 고속도로, 국도 등 상습 정체교차로 등 혼잡 구간 94곳을 중심으로 헬기 및 순찰차 189대와 일일 500여 명의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유동적 관리로 정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등을 운행할 경우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장거리 운전 시는 졸음운전 예방 위해 휴게소 및 졸음 쉼터를 활용하는 등 여유 있는 안전운행을 당부드립니다. 명절 기간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사고 요인 80% 이상은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냉각수 부족 등 간단한 차량 점검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가까운 정비소를 방문하시거나 각 자동차 제조사에서 실시하는 무상 점검 서비스를 받으시면 보다 안전하겠죠? 충남경찰은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명절 전후 15일간 도내 전통시장 18곳 주변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구간 및 시간대에는 교통경찰관이 배치되어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하며 관련 내용은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경찰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